안녕하세요. 이선호입니다. 오늘은 공지해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노팅엄 학생이 나왔거든요. 노팅엄 파운데이션에서도 장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노팅엄 대학교 1학년 때도 정말 이렇게 현실조차도 이런 점수를 받을 수 있으려나? 뭐 대학교에서는 10점 이상만 맞아도 아예 특급 학생이거든요. 근데 거의 80점, 90점 가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했는지, 그리고 사실은 아까 뭐 녹화하기 전에 좀 얘기를 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파운데이션 끝나고 나서 이제 대학은 좀 쉽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대학이 훨씬 더 어렵고, 그다음에 나는 약대를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약대를 그래서 뭐 물론 우리나라 교육도 어쩌면 약대에서 되게 힘들 수 있지만 영국은 좀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다른 부분이고. 어쩌면 우리는 외우면 됐다? 네, 이런 게 있지만 여기는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네가 패스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영국 교육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제대로 영국 교육을 하려고 하면 지금 파운데이션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파운데이션을 제대로 준비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지 이런 포인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당부를 해드리는데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좀 이것은 뭐랄까 뭔가 좀뭐 지식을 얻는다 뭐 그다음에 이거 내용을 외워야 된다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내 공부 스타일하고 어떤지 영국에 대해서 어떤 건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대략 영국 교육이 이렇다 이런 방향으로 하면 아 그죠 되겠다 왜 이런 그죠 자신감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디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그다음 내가 하는 공부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좀 많이 좀 질문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에스라 선생님 어려운 질문, 어려운 부탁을 좀 드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그죠?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질문 많이 해주면서 이렇게 좀 재미있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간은 모르겠어요. 한 시간으로 하긴 했는데 어쩌면 질문 많으면 뭐, 한 시간 반도 될수 있고요. 뭐, 그 이상이 된다라면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계속해서 좀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재민 씨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카플란에 담당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노팅엄이라든지 아니면 카플란에서 제공하는 버밍엄이라든지 브라이튼 입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문의하셔도 이분이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민 씨뭐 인사 한번 하실래요? 그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예, 목소리가 안 들려요. 네. 나중에 목소리 될때 한번 켜놓고 계속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들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꼭 해보세요. 지금 가능하면 제 학생이면 좀 카메라를 켜서 좀, 그죠? 손을 들고 좀 얘기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가, 그죠? 여러 가지 좀 대화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제가 제 사무실에 좀 초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었는데, 코로나가 또더 확대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선뜻 못하고 있거든요. 전번에 노팅엄 학생들을 한번 하긴 했는데,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다음 주나 아니면 9월 초 정도 해가지고, 좀 미팅하는 것을 좀 공지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물론 올수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는 못하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이런 미팅을 사무실에서 한번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예, 연상생 한번 좀 진행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예슬이고 지금 현재 노팅엄 약대 이제 2학년 내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에서 파운데이션 코스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면 좋을 것들, 그리고 파운데이션 코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사용했던 방법들, 팁들 이런 것과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팅엄 약대에서 1학년 과정이 어땠는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이거는 제 개인적인 방법이고, 이게 막 정확한 이걸 다 따라하면 이렇게 뭐다 된다 이런 뜻은 아니니까 한번 이제 참고할 만한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문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베이스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과학의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A레벨 교과서
여기 AQA 케미스트리, AQA 바이올로지 이게 제가 할 때까지는 교재였거든요. 작년에 제가 과외를 해봤을 때는 파운데이션 친구들도 이걸 한다고 했으니까 올해도 아마 할 것 같은데 네, 이 교과서 중심으로 저는 예습을 했고 물론 이제 진짜 문과이신 분들은 이제 영어가 조금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말로 한번 시간이 있으시다면 훑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A레벨 교과서를 미리 조금 한번 이렇게 심심할 때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막 엄청 공부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과학 용어를 어느 정도 조금 익히고 수업을 들으면 훨씬 쉽게 들리고 하니까 좋고 그리고 자신만의 과학 노트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과학 노트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 파운데이션 하기 전에 준비를 다 해놨었거든요. 그리고 이 노트를 만들어 놓으니까 약대에 들어가서도 예를 들면 뭐 심장 파트를 들어간다 이러면 이걸로 다시 복습을 하고 되게 유용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자신만의 과학 노트를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심화 학습은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있었어서 이런 뭐 캠벨 바이올로지, 휴먼 피지올로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는 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한 약대 들어가서부터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었고 파운데이션의 경우에는 뭐 조금 도움은 되나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A레벨 교과서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영어입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IELTS 점수를 만들고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면제를 받아서 다른 생물이나 화학 공부를 할 시간이 훨씬 많이 생겨서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아 제가 훨씬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실 때 IELTS 면제 받고 가시는 걸 되게 추천드리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약대 경우도 그렇고 에세이나 랩리포트를 작성하는 거는 이제까지 제가 했던 영어랑은 또 다른 영어구나. 되게 고급 영어를 써야 되고 또 거기 안에서 에세이용 영어도 있고 그러니까 라이팅을 좀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평소에 좀 영어로 된 글을 좀 많이 읽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제 시간이 있으시다면. 여기까지가 파운데이션 전에 준비하면 좋은 점들이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제가 몇 가지 질문만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예슬아 쌤은 사실은 이제 외고 다니셨고 그 다음에 외대를 좀 다녔고 대학을 좀 졸업을 하고 간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영어 레벨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과학 노트하고 왜 이것은 제가 이전에 세미나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부분 꼭 반드시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많은 것을 다 외우고 그 다음에 그 교재만 다 외우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된다라는 부분은 좀 빼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노트를 적어서 시험에 대비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 반드시 노트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어 부분인데 사실은 영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를 다 잘하고 가세요. 이것은 사실 되게 편한 말이기는 해요. 그다음에 하지만 영어를 여기서 현실적으로 잘하기가 되게 힘든 분들도 굉장히 좀 많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나에 맞는 학교를 좀 선택을 하는 것도 좀 방법이다, 전략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예를 들면 노태우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 제 학교 6학스를 통해서 다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요. 그다음에 인터뷰도 엄청나게 많냐고 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뭐 브라이튼이라든지 그다음에 버밍엄 이렇게 세미나를 한 동안 이렇게 봤을 때는 그 학생들은 거의 뭐 준비를 안 했대요. 버밍엄은 인터뷰를 안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고 그다음에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한다고 알려주고 2주 잠깐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물론 제한은 있죠. 버밍엄 파운데이션 하는 사람은 버밍엄 가야 되고 브라이튼은 브라이튼만 가야 되는 그런 제한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영어 부분은 물론 정말 열심히 준비할 걸 좀 추천해요. 그리고 뭐 브라이튼이든
버밍엄이든 뭐한 6.0은 그래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돼요. 그다음에 5.5, 물론 5.5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있고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가는 사람 있지만 하는 동안 계속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뭐 예술학생처럼 그다음에 이제 난톱 학교 좀 많이 지원을 해보겠다. 인터뷰하고 뭐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최대한 그죠? 뭐 베스트 리저트를 만들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뭐 의대, 약대는 인터뷰 준비 뭐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게 너무너무 많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되게 잘 써야 되거든요. 유카스 할 때. 할때 거기에 쓴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엄청 하다가 지원식에 놓치고 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시간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영어는 왜 이런, 그죠? 만약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최대한 영어를 올리고 가고 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보다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 전략보다는 입학을 보장해주는 학교 위주로 선택을 해서 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세요? 아, 그 다음에, IELTS 몇점 받고 가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봤는데,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너무 옛날에 해서 기억은 안 나는데, 8,000년 가까이 정확하게. 됐었던 것 같긴 한데, 예.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쳤었어가지고, 그때 그냥 이제 면제 받고 넘겼던 기억만 있어서, 면제가 면제가 어느 정도. 7.0이 모든 요소 6.5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거. 근데 예술학생이 계속 영어를 했고 영어 그저 환경에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죠? 왜 이렇고 그다음 대부분 학생들은 뭐 6.0, 6.5이 정도가 제일 많고요. 물론 이제 그죠? 영어를 특히 잘하고 막 이런 학생들은 스피킹이라든지 그런 걸 정말 이렇게 많이 하는 학생들 최근에 많이 보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7.0 넘기는 학생들도 있고요. 영어 제가 부분이. 영어를 느끼는 바가 파운데이션에서는 사실 영어가 그냥 어느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는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는 영어는 진짜 잘해야겠더라고요. 저도 매일매일 영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완벽하게 안 하면 좀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파운데이션 붙고 대학 가기 전에 시간 있으시면 진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어제 영어 공부를 하라는 얘기를 저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어가지고 제가 그다 기억하실 거예요. 1월 달에 캠브리지 심리학 학생 그 학생과 같이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계속 주말 동안에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조회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 많이 못 보거나 안 보거나 물론 재미는 없어요. 근데 영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그쪽에서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그 이번 주 화요일에 박현아 학생이 했던 노팅엄에 관련돼 가지고 했다는 그 부분을 한 번만 봐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는 IELTS 6.0으로 갔거든요. 근데 다른 학생들이 그 친구한테 굉장히 좀 성공한 학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지원하는 학교라든지 그런데 거의 다 붙었고 물론 그죠? 뭐 자기가 컨펌하기 전에 뭐 그죠? 다른 학교에서 오퍼 주기 전에 이제 다른 학교로 컨펌하는 바람에 다른 학교 하나가 결과를 못 듣고 이제 끝나긴 했지만 지원했던 학교 노팅엄 포함해서 맨체스터 포함해서 모든 학교 다 오퍼를 다 받았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미술을 전공했어요. 아트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IELTS도 6.0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어땠냐면 6월에 갔거든요. 6월에 가서 사람들 거의 없을 때 6월에 가서 카플라는 이제 3텀짜리 공부를 할수 있거든요. 6월부터 9월까지 영어를 하고 그다음 9월부터 하는데 계속 질문하는 걸, 그러니까 학교 전체, 그러니까 뭐, 클래스 전체에서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학생이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영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 되니까 계속 스피킹 하려고 하면 물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본인도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었대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할 때쯤, 네, 그때쯤엔 어느 정도, 자기 평소 그저 영어 준비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같이 인터뷰 준비하느라고 또 하고, 그 다음에 기숙사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 학생들하고 쉐어를 하고, 왜 이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왜 이런 패턴을 항상 좀 생각을 하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영어는 마스터하기 힘들어요. 예술 학생처럼 영어를 되게 잘하는 학생도
그죠? 당연히 그죠? 문제가 생기고 영어에 문제가 생기고 이건 그죠? 생기지 않을 수 없을까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국 교수들이 그 영국 학생들도 에세이를 쓰고 영어 그죠? 제대로 표현하고 이런 걸 제일 어렵게 생각한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 학생이 하고 그다음에 영국 학생들이 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거 모든 사람이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이티브도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대학교 교육은 당연히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교육을 하는 거고요. 단순히 외우는 교육은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넓게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